세대를 거듭하며 진화해온 골프. 골프의 탄생배경이 된 역사는 193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골프를 생산하는 폭스바겐은 히틀러의 지시로 인해 처음 설립됐는데요. 1938년부터는 대표 모델인 비트를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이를 개조해 군사용으로 쓰기도 했죠. 사실 비틀의 원래 이름은 폭스바겐 타입 1, 비틀이란 이름은 애칭이었죠. 폭스바겐은 미국 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해 비틀을 공식 명칭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딱정벌레 모양의 비틀은 미국에서 대히트를 기록하게 되죠. 비틀 이전의 차로는 1930년대 미국을 휩쓸던 포드 T가 있었는데요. 자동차의 대중화를 이끌었던 포드 T를 누르고 폭스바겐은 귀여운 디자인과 소형차의 강점을 살리는 마케팅으로 큰 성공을 거둡니다. 국민차라는 폭스바겐의 뜻처럼 미국의 국민차로 등극한 비틀. 이 성공에 힘입어 폭스바겐은 1980년대 골프를 출시합니다. 세계 최초의 해치백 스타일의 골프, 비틀에 이어 연이은 히트를 기록하는데요. 1983년에는 골프 2세대를, 뒤이은 1991년에는 골프 3세대, 1997년 골프 4세대를 지나 2003년 골프 5세대, 2008년 골프 6세대를 거쳐 2013년에는 골프 7세대를 선보이게 됩니다.